대통령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두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비용 상승이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재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상당수 생활인들이 직원들의 관리 부실로 숨졌습니다. 천주교 측은 조직적으로 이들의 죽음을 은폐하고 왜곡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영화인들이 힘을 모아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를 막겠다며 대구시와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면접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된다 안 된다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발과 함께 우리 사회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의 내용과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6,47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최저 시급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하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돼야. 노동계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실질임금이어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 돈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저녁을 희생시키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내몰리는 거예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식당 업주나 영세 상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동반 인상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 말을 하면은. 진짜로 그때는 다 해버리고 자기들 식구끼리 오물쭈물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그게 맞지. 특히 대기업 하청기업이 많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상 인건비 상승의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청 구조되어 있는 지역 기업의 구조상 인건비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경쟁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신규 고용의 수요가 줄어들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4,000원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6,47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 안에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평균 15.7%씩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인상률 8.6%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뭔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 10,000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버스기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버스조합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채용 면접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개선된 대책이긴 하지만 채용 비리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금품이 오가야 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브로커와 회사 노조 간부가 구속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시내버스 운송조합에 주문했고 버스조합은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노무사 시민단체에서 15명에서 20명의 면접관 풀을 구성해 이들 가운데 2명을 면접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세금으로 운전기사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회사가 단독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선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접 심사 전에 버스 회사가 서류 심사 등의 과정을 도 채용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면접 심사 때 사측과 노조 측에서 총 3명, 외부 인사는 이보다 적은 2명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그 제도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버스 회사의 어떤 개입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고 또 공적 책임 그 조치가 부족합니다. 버스 조합 측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해 대구에서 신규 채용되는 버스 기사는 200명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채용 비리가 이번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16일 주한미군의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의 화성 12호 미사일을 탐지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사드 레이더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레이더를 작동하면서 안전장치나 위험 고지 등을 하지 않고 주민들을 생체 실험용으로 여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드 불법 배치에 앞장서온 한 장관을 비롯해 국민을 기만한 책임자들을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천주교재단이 희망원을 위탁 운영하는 동안 희망원 안에서 숨진 사람들 상당수는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희망원 측이 병으로 숨졌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병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희망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30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들이 생활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사로 처리된 201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한 결과 21건이 병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희망원 측이 정신장애인 생활인을 간병인으로 동원해 부주의로 3명의 생활인 환자들이 숨지는 등 모두 5명이 범죄와 연관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아닌 2010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생활인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재단이 상당수 죽음을 검사 지휘도 받지 않고 병사로 은폐했고 명백한 외인사도 숨겼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재단은 지금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아니더라도 취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구시의 이제 산하 기관이니까 취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취재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희망원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교 측은 조한길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면담 대신 해산을 시도하면서 장애인 1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립 희망원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해 운영을 맡았던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측은 진상규명보다는 진실 은폐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을 아예 막아놓다 보니 자동차도 보행자도 모두 다니지 않는 죽은 도로가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도청 신도시로 가려면 경북도청을 우회해야 합니다. 도청 바로 아래 천년숲 사이로 도로가 나 있어 신도시로 직행할 수 있지만 볼라드에 막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처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 차량 통행이 될 줄 알고 들어섰다가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나면 680m의 신도시로 가지만 우회하면 1.5km, 거리가 두 배 넘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막혀 있고 우회하긴 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청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신도시로 오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 대부분이 주차하지 않고 양쪽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저희는 사실 통제해야 되죠. 통제하면 인원이 엄청나게 돼요.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와 달리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세종시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저속으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천연숲 관광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자 우선 도로에 차량 통행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찾지 않는 죽은 도로가 됐습니다. 차량 이용 없이 걸어서 둘러보기엔 면적이 너무 커서 차도 사람도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주변 상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행사나 출퇴근 시 대형 버스가 이용을 하는데 정작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막아놓는 것은 너무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로 구조가 신도시의 접근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도청 일대를 우회하지 않는 새 도로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의 사적지 주변은 대부분 엄격한 규제 탓에 개발되지 못한 채 유지돼 왔는데요. 버려져 있던 옛 골목에 최근 가게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진과 태풍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경주시 황남동 옛 골목길입니다. 이발소와 점집 등 오래된 가게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젊은 층이 몰려오는 일명 황리단길로 불립니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와 책방, 꽃집 등 다양한 가게들이 골목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음식점 중심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흑백 사진관과 한복집, 갤러리 등이 자리 잡은 이색 문화거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분위기 탓에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옛날에 그냥 그런 모습, 옛날에 경주의 이제 본 모습이랑 요즘 시대, 젊은 시대인 사람들한테 자주 올 수 있는 젊은 카페라든지 약간 이쁜 카페들, 그리고 약간 이쁜 책집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이제 문화가 공존하는 느낌이라서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러한 독특하고 개성적인 가게들이 최근 젊은 층의 개인 여행 추세와 잘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거리가 활기를 띠면서 한옥 신축과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리단길 중심으로 해서 뭐 커플들, 뭐 가족들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오는 개별 뭐 소규모 여행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3~4배 정도 젊은 분들이 유동량이 많이 는 것 같고요. 경주시도 황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나 인도 신규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새 정부 정책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모두 투입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와 군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둔 1,000억 원 규모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조 원대 금융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조희팔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대구경북 영화계와 대구시 그리고 피해자들도 함께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상의 배당률로 회원분들에게 영화는 결혼을 앞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와 누나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금융 다단계 사기를 당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7만 명, 피해 금액 5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조희팔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의 제목은 쇠파리. 쇠파리는 금융 사기 일당의 두목인 조희팔을 지칭합니다. 박 검사한테 쇠파리는 소나 말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조희팔이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름도 좀 흡사하고 좀 잔인한 그런 것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쇠파리라고 또 영화 이름을 지었고 대구 경북 영화계가 제작한 이 영화는 대구시가 제작, 배급, 마케팅 비용을 동서대학이 촬영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시내는 물론 베트남 현지까지 촬영하면서 1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역의 연기자들과 함께 200여 명의 실제 피해자들도 보조 출연자로 직접 참여해 피해자의 시각에서 조희팔 사건을 바라본 영화입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절실한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면 제일 더 좋겠고요. 또한 이 영화가 널리 개봉이 돼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 안 되도록 위원회 그 방지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쇠파리는 내일부터 대구 경북 13개 상영관을 비롯해 전국 50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봉화군 춘향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에 다음 달 백두산 호랑이 두세 마리가 추가로 방사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백두산 호랑이 암컷 두 마리와 수컷 한 마리의 건강검진 결과 두 마리는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한 마리는 간 수치가 높은 상황이라 산림청은 의료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송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산 호랑이 두 마리가 이송됐지만 한 마리가 이송 9일 만에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지난달부터 적조 예찰에 들어간 데 이어 어민 4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적조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은 표충 수온도 평년보다 1에서 1.5도씨 높을 것으로 전망돼 7월 중순쯤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내에는 유해성 적조로 지난 2013년에 넙치 등 218만 마리가 폐사했고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적조 피해가 났습니다. 올여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난해만큼 덥고 비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이 최근 발표한 여름철 계절 전망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6,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6, 7월에는 평년보다 적다가 8월에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10개에서 12개의 태풍이 발생해 이 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장마는 6월 중순에 시작되겠지만 마른 장마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장애인 취업박람회에는 대구은행과 동산의료원 등 지역의 41개 업체가 참여해 1대1 상담과 면접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40여 곳의 구인업체와 700여 명의 구직 장애인이 참여해 52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박명식 사장과 성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지사 신축사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지대에 위치해 여러 차례 침수 피해를 봤던 옛 사옥 대신에 5년 5개월 만에 완공된 성주지사 신사옥은 연면적 730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과 고객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제20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모범 근로자와 사용자를 표창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부문에서 경주 영신전공의 장보기 노조위원장이, 사용자 부문에서는 상주시 주식회사 올품 변부홍 대표이사가 받는 등 모두 10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해외 산업 시찰과 기업 운영 자금 지원,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연평균 390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액이 11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이 59%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의 인구 증가로 그 일대 인위적 산불이 늘고 있다며 방화나 실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